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항상 미소가 함께하는 시원한 7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브렉시트로 주도의 권력을 잡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어제만 하더라도 사임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결국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인 브렉시트인 셈인데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 금지를 지지한 보수 변호사를 연방 판사로 지명할 예정이었으나 연방 대법원 판결 때문에 주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를 연방 판사로 지명하려고 했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낙태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5%에 그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각기 다른 총기 회사 CEO 3명이 총기 폭력을 끝내기 위한 하원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최근 고용이 주춤하고 심지어 감원도 시작됐지만 일자리는 아직은 고용인에게 유리한 편이라고 NPR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테크 붐이 수그러들면서 삼성전자의 이윤 기록 경신이 끝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거의 적과 같은 관계였던 전 연방 수사국장과 부국장이 동시에 국세청 무작위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금 감사 전문가는 같은 자리에 벼락이 두 번 내리친 것에 비유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은 그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서 가장 그 중요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 지도자가 얼마나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가. 그리고 이제 영국의 총리는 결국은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날 무렵만 하더라도 절대로 난 사임하지 않는다 했는데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한 스타일도 본인의 평소의 스타일대로 했고 지금 제가 영국 총리의 사임을 먼저 전해드릴 텐데 이 내용은 오늘의 미국에서 영국 총리의 사임을 전해드린다고 하면은 그만큼 제가 생각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관한 그 윤리위원회의 회의가 열리고 있고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데요. 이렇게 뭐 징계를 하느냐, 가벼운 징계냐, 무거운 징계냐, 결국은 국민의힘 대표 자리를 내려놔야지 되느냐 아니냐 지금 그런 문제에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총기나 낙태에 대해서 민주당들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더하라 더하라 하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결국은 사임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본인이 속한 보수당의 압박 때문이었고 그리고 장관들이 내각에서 장관이 거의 반이 물러났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정부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국과 미국과 연결되는 이슈도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책보다는 그의 캐릭터가 결국은 보리스 존슨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배짱도 좋고 전형적인 전통적인 영국의 정치인은 아니었죠. 비전통적인 그랬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지만 그런 그가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뭐 장점과 캐릭터 때문에 결국은 총리 자리를 물러나게 됐다. 이건 NPR 방송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미국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물론 미국 뉴스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한 사람의 시작이 있었고 마무리가 있었고 그 사람이 미국에도 너무나 중요하고 세계사에서도 중요한 사람인데 본인은 싫어요 싫어요 안 갈래요 안 갈래요 했는데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을 한 지금부터 10분 정도 전해드린다면은 한 사람의 인생과 영국의 그 정치계와 그리고 뭐 한국과 미국과 연결되는 이런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을 뜻하는 브리튼과 엑시트, 탈출구, 그쵸? 출구죠? 그것을 뜻하는 엑시트이 합쳐서 브렉시트, 영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탈출해버린다 하는 겁니다. 마가렛 대처도, 마가렛 대처가 아니라 테레사 메이, 바로 전의 총리도 굉장히 보수적이었었고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백악관에 초대했고 여성이지만 굉장히 걸출하기도 했고 했는데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브렉시트를 보리스 존슨이 앞장서서 일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정치에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신문의 컬럼니스트였고 신문의 컬럼니스트로 유명세를 타고 난 뒤에 BBC 방송의 무슨 코미디 쇼 같은 데도 출연을 했고요. 굉장히 이 인기 영합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뒤에 브렉시트 해서 그가 이제 정말 런던 시장을 두 번 하고 난 뒤에 딱 이렇게 오르고 나서 그의 당이 하원에서 뭐 80석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됐고 불과 3년 전입니다. 그 3년 전에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어머 새롭네 그리고 이제 가정사도 굉장히 연하의 그 여성과 함께 몇 번의 이혼 경력이 있고요. 아이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코비드 사태 때에 그 와이프도 본인도 코비드에 걸리고 하면서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가정사, 개인의 성격 이런 것들도 보통의 영국의 보수당의 정치인, 토리당 보수당의 정치인들과는 달랐던 이 보리스 존슨이 왜 3년 만에 정치적으로 일단은 몰락이죠. 물론 다시 또 기회가 있을 때 복귀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휴식기다, 브레이크하는 거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24시간 동안 쉬운 9명의 장관이 본인이 다 이 사람 하고 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이 사람과 일 못하겠다. 보리스 존슨, 나를 장관으로 만든 사람과 일을 못하겠다라고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장관급이죠.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그러니까 그 아래 뭐 차관 또 스태프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작해서 코비드와 연관이 있죠. 내무장관, 교통부 장관, 가장 최근에 임명된 교육부 장관조차 못한다고 하고 테크놀로지 장관, 북아일랜드 장관, 뭐 기타 등등 기술부 장관. 중요하게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코비드 사태 때 사람들에게 나가지 마라. 처음에는 사실은 이 보리스 존슨은 영국을 코비드와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락다운을 해서 락다운 하라고 하면서 본인은 파티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고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하지 않았다고 딱 잡아뗀 거죠. 잡아뗄 수 없을 때까지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사람도 사임을 하게 되는 거고 유권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텔레비전에서 보이고 있네요. 세계 뉴스는 전부 보리스 존슨의 총리직 사임입니다. 유권자들에게 내가 어제까지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유권자와 총리직에 올라가면서 약속을 했었던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 나의 직업, 의무라고 느꼈기 때문에 사임 요구에 저항했다. 그리고 뭐 사임에 강하게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 막 해고시키고 아니 사임을 하라고 한 사람들 해고시키기까지 하고 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캐릭터라는 거죠. 화합하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내 스타일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어제까지 이 자리 절대로 안 놓겠다고 한 사람이 놓으면서 하는 말도 역시 보리스 존슨 스타일이었습니다. 등을 돌린 보수당의 의원들을 가리켜서 떼지어서 몰려다닌다. 무리지어서 몰려다닌다. 집단적인 본능. 한 사람이 하면 주르륵 쫓아다니는 집단 본능이 너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움직이면 때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영국 자체는 유권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도 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끝났네요. 보리스 존슨이
어떤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안 돼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원주의적인 그 시스템 때문에 시스템으로 인해서 또 다른 지도자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이 보리스 존슨이 인기가 가장 좋은 세계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마 넘버원일지도 모릅니다. 제일 먼저 무기를 보냈고 다른 나라에도 많이 보내라고 얘기하고, 제일 먼저 우크라이나 수도, 그때는 위험했습니다, 수도 그 키이브에 방문을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물러나지만 나의 그 후임자가 굉장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약속하고 했었던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새로운 총리를 선출할 때까지는 여러 인수인계 과정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몇 개월 걸릴 수 있고 적어도 12월까지인데 보수당에서는 이런 신뢰하지 못할 사람과는 일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빨리 물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코비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영국이 경제가 나쁜 것도 있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한 그 보수당의 정치인인데 이름이 뭐든가요? 뭐 이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죠. 그 사람을 자신의 내각의 중요한 사람으로 올렸는데, 그럴 때 지난주에 사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추문이 있었고 그래도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연관된다는 게 또 이해가 되죠.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눈 감고 했는데도 또 새로운 사건이 또 터지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지난주에 자리를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리스 존슨이 얘기를 한 것처럼 본인은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그 시스템에 의해서 영국은 그 영원히 좋은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있을 테고, 교체 작업이 시작됐다 하는 것은 당내에서 좋게 말하면 경선이고 당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보리스 존슨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리스 존슨은 당의 정치인들이 물러나라 해서 물러나지만, 여론도 당연하고요, 그렇게 됐지만, 그렇지만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당대표가, 당대표는 이제 사임을 한 겁니다. 그 오늘로서 당대표가 총리가 될 것은 너무 그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의 외무장관, 영국에서는 항상 그 외무장관 출신이 총리를 많이 하죠. 그리고 전에 본인과 그 겨뤘었던, 총리 자리 겨뤘었던 전 외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시 등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 대해서, 코비드에 대해서 본인이 그 임명하고 지명하고 한 사람의 무엇 스캔들에 대해서도 일관되지 않은 설명을 하고 발뺌을 하고, 이 스캔들이 계속되면서 3년 만에 불명예스럽게 결국은 그 정치인 자리에서 일단은 날아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리고 나서도 가능하면 가볍게 이 마무리를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본인이 연설하는 그 자리에 당연히 와이프도 있었고 지지자들도 모였습니다. 아주 그 가볍게 나에게는 휴식 시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NPR 방송이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정책 때문이라기보다는 캐릭터 때문에 결국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레사 메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브렉시트 같은 것도 마무리를 지었고, 그리고 2019년도에 선거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보리스 존슨이 주도를 해서 하원에서 80석을 차지했다는 것은 마가렛 대처 이후에 가장 많은 의석을 가져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더 이상은 여러 가지 그동안 잔잔한 거짓말들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보수당 정치인들과 영국의 국민들이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신뢰가 이 사람이 몰락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었고, 그래서 영국의 여론조사를 하는 유가브가 최근에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인 4명 가운데 3명이 보리스 존슨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만약에 이게 반대로 4분의 3이 4명 가운데 3명이 신뢰할 수 있다 하면은 약간의 그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리를 그렇게 몰락하는 형태로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뢰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 한 여론조사 결과도 69%가 사임해야 하지 된다고 믿는다. 개인적인 그 청렴성, 스캔들에, 그 자신 측근의 스캔들에 대해서 계속 부정하는 것, 58살밖에 안 됐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의 방식대로 비전통적으로 영국을 이끌어가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있었던 것 가운데 뭐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극단적이기 때문에 부르카를 입은 영국에서 유럽에서 아주 그 이슬람교 신자들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많잖아요. 보리스 존슨이라는 영국 총리도 부르카를 입은 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가리고 눈만 나오는 그 부르카를 입은 무슬림 여성들은 영국의 우체통처럼 보인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면 정말 영국에 뭐 여러 가지를 이슬람 뭐 이민자들이 오고 난민들이 와서 망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죠.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민자를 무슨 강간자 이런 형태로 묘사를 했었을 때 그의 지지 기반이 더 강해졌었던 것처럼 그동안 그렇게 해서 유지되던 인기도 본인의 스캔들, 측근의 스캔들 그것을 처리하는 보리스 존슨의 모습을 보고는 나를 장관 만들어줬지만 나는 이 사람, 이 총리와 일하지 못하겠어 해서 끝나는 겁니다. 보리스 존슨은 나를 이렇게 한 영국의 보수당, 토리당이 사람들이 집단 본능이 너무 강해서 때를 져서 이리저리 한 사람이 와 하면 몰려다닌다라고 했지만 파운드 보면은요, 달러에 비해서 0.6%가 올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비드도 있고 해서 굉장히 내려갔고 그리고 이제 보리스 존슨이 이 권력에 매달려 있었을 때 끝없이 추락하던 이 파운드가 보리스 존슨이 결국은 물러나겠습니다를 선언을 하고 나서 0.6% 올랐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17년 연속 1위 기업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처진 얼굴 목주름을 동시에 해결하는 이중턱도 있네요.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려움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정치인은 본인의 이념 철학과 정치 철학과 반대가 되는 일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처한 입장이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낙태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낙태 금지를 지지하는 보수적인 변호사를 연방판사에 지명하려고 했었다는 것이 지금 뭐 켄터키주의 주지사와 또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등의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서 알려졌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6월 23일 메일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6월 23일에 메일 이 이름이 트레드 메더디스 변호사를 연방판사로 지명을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할 예정이었답니다. 그런데 6월 23일이 연방대법원에서 낙태 연방법으로 낙태를 뭐 한 23주일 정도까지는 합법을 한 이것이 뒤집힌 로 앤 웨이드가 뒤집힌 날입니다.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민주당 대통령이 그럼 당연히 이 법조인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찬성을 하겠죠.
그때 국민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들끓었는데 뭐 한국 같은 데서도 미국 같은 나라가 그게 뭡니까 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21세기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조금 이례적이다. 미국처럼 자유주의적인 국가에서 낙태를 그 못하게 금지한다니 뭐 이런 형태로요. 그랬는데 그날 바이든 대통령이 예정됐던 대로 그 아주 그 보수적인 낙태를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법조인을 연방 그 판사로 지명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왜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를 개인적으로도 지지하는 사람인데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카톨릭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정치적인 당의 그 입장 그런 등등에서 그렇게 됐고 이게 바로 미국에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랬는데도 왜 그러면 낙태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을 연방 판사로 지명을 하려고 했는가? 이것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의 합의 때문에 그랬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바이든 대통령은 친합니다. 적어도 그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친했습니다. 부통령 때도 친했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흑인을 무시하는 게 있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인, 뭐 로열 패밀리, 정치적인 그런 데서 자라난 사람에게 무척 그 비아냥거림을 받았는데 그때 본인보다 나이도 많고 백인인 조 바이든이 의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레드 카펫으로 그 비밀 통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도 무척 친했죠. 그러나 지금은 입장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커넥션이 있으니까 모든 뭐 인준 이런 것을 할 때 의회에서 상원에서 해주지 않으면 인준이 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미치 맥코넬과 거래를 한 겁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본인이 트럼프 시대에 가장 잘했던 일이 바로 연방 판사 3명을 보수적인 판사로 인준을 하는데 성공을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트럼프와 처음에는 뭐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나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트럼프라는 사람을 잘 알잖아요. 뉴욕에서 뭐 우리 쉽게 말하는 말로 어떻게 살았고 그 사람이 놀 때는 어떤 형태로 놀고 하는 돈 쓸 때는 어떻게 쓰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경멸했다가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그래 연방 대법관 3명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낙태 금지 판결 나왔고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총기 자유화 뉴욕주 법에 대해서 뉴욕주 법이 위헌이다 하는 판결도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지금 미치 맥코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사회에 뭐 여러 가지로 보수적인 것으로 이끌어 나가는가. 그리고는 이제 본인이 또 나이는 많지만 뭐 다수당의 대표를 한번 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미치 맥코넬과 협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거래라고도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다른 연방 판사 한 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법적인 그 지명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거 하나 해주면 이거 해줄래. 정치에서 아주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미치 맥코넬이 메리 갈란드라는 사람을 2월에 버락 오바마가 연방 그 대법관으로 지명을 하려고 했는데 지명을 했었죠. 했었는데 청문회도 열어주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해 11월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해에 무슨 이제 다 떠나는 1년 남은 대통령이 지명을 해?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는 불과 무슨 선거 시작 11월 그 직전에 에미 코니 베렉 같은 사람 딱 올렸잖아요. 그런 형태로 다 정치인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맡은 의무와 소명과 본인의 프라이어리티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눈물을 머금고 다른 인준을 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방 판사를 낙태를 금지하는 것을 찬성을 하는 판사를 지명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간에 어떠한 모종의 협약이 있었던 상관없이 딱 연방 대법원에서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런 날 알았다 할지라도 상관 안 하고 판결을 했겠죠. 하루 전날 발표하기 하루 전날 이런 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단 아직까지는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런 내용들이 알려졌죠. 저는 어디서 봤냐면 가디언에서 봤네요. 저는 영국신문 알려지고 나서 민주당에서도 또 바이든 대통령을 엄청 비난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악마와 뒷거래를 했어? 그러면서 이제 켄터키니까는요. 켄터키를 다시 한번 짓밟고 있네. 우리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뺨을 때리고 말았어? 굉장히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그 체드 메더디스라는 이 사람이 연방 판사로 지명되지 않았지만 지명된다면은 만약에 지명된다면 엄청나게 엄청나게 잔혹한 그 정치의 물결이 민주당 사이에서 불어닥칠 겁니다. 이게 이제 낙태 이슈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힘든 것이고 총기에 대해서는요. 총기 제조회사 CEO 3명이 이달 말에 이 연방 하원에 감독 및 정부개혁위원회 청문회에 출석을 합니다. 세 군데 제가 뭐 총기 회사 뭐 이름을 불러드리지는 않겠어요. 총기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시는 S자로 시작되는 회사 뭐 이런 회사들. 그래서 각기 다른 회사의 CEO 3명인데 결국은 미국에서 총기를 판매하고 더군다나 막 살상무기를 판매하고 하는 것이 전쟁무기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 하원이 지금 뭐 그 회사들의 재무에 관한 것 공개해서 수집할 수 있는 정도 이윤이 얼만큼인가 마케팅 정보 마케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정도를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CEO를 불러서 조사한 게 바탕이 있으니까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숨지는데 당신들 회사는 이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된다면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어 그 뒤에 이제 조치를 취하겠죠. 이게 뉴욕에서 백인 우월주의자가 총을 사서 사람들을 숨지게 한 그 총을 판 회사의 CEO 텍사스 유발디에서 19명의 초등학교 학생과 4학년 학생과 2명의 선생님이 숨지게 하게 될 때 어떤 어린아이는 친구가 숨진 것을 보고 그 피를 몸에 묻혀서 본인도 숨진 것처럼 용의자가 착각하도록 잘못 알도록 해서 살아났다는 것 아니에요. 뭐 11살인가 그랬죠. 그 소녀가. 그런 형태의 그 용의자가 산 총을 판 회사의 CEO. 이번에 하일랜드 팍의 21살의 용의자는 뭐 7건의 1급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지만 메디슨에서 두 번째의 이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여기서 또 어떤 사람이 항상 스토리에 스토리가 나와서 두 살짜리 아이는 고아가 됐는데 그 아이를 사람 죽어가는 남자 그 아래서 꺼내서 또 본인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른 가족들이 퍼레이드 구경 왔다가 자동차를 타고 대피하려고 가는데 그 가족에게 넘겨줘서 이 두 살짜리 아이는 무사했는데 부모는 숨졌더라 하는 그 총을 판 회사의 CEO 이렇게 나가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사에 편지를 보냈는데 귀하의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이렇게 대량 살상을 해왔는데 그러는데 사용이 됐는데 그 귀하의 회사는 계속해서 돈을 너무 잘 벌고 있고 일반인들에게 민간인에게 군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쟁터에서 쓰는 무기를 팔고 있네요. 그래서 귀하의 회사 뭐 이렇게 높여준 귀하의 회사에서 파는 총으로 인해서 사망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줄이려면은 우리는 어떤 일인가를 해야지 됩니다. 개혁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협조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총기 규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리노이주처럼 여섯 번째로 총기 규제가 강한 주도 지금 이 용의자가 2019년도에 그 본인이 자살한다는 그런 자살 그 위협 시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다 살해하겠다고 해서 경관이 이 집에 두 번이나 와서 뭐 무기 같은 것을 다 빼앗아 갔다고 하잖아요. 압류했죠 일단.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지금은 21살이지만 19살 때 합법적으로 총기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자살 시도, 자살 위협,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겠다. 무기를 가지고. 무기도 많았어요. 뭐 칼도 뭐 16자루인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 칼, 저 칼, 저 칼, 이 칼.
했고 그랬다고 하는데도 3개월 만에 총을 살 수가 있었던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아무리 법이 강하면 뭐합니까? 이리저리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미국에서 그렇고 그리고 점점 더 이렇게 대량살상 총이 세련돼지면 그 총을 쓰는 수법도 세련돼지고 총이 세련돼진다고 하는 것은 총은 어떤 그 철학적인 도구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얌체같이 사는 게 맞아? 아,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얌체처럼 안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은 총의 유일한 목적과 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선과 효율성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을 숨지게 하는 것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량 살상이 총이 점점 세련되면서 더욱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좀 전에 낙태를 말씀드렸는데 이 낙태가 중간선거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 여자로서 여자로서도 그러고 사회적인 이슈고 뉴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낙태 이슈에 대해서 아마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관심을 가져왔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일어나고도 아예 뭐 그다지 영향을 미치겠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봤었던 것, 뉴스를 봤었던 것을 종합을 해서 제가 결론을 내려볼 때 그런데 오늘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몬머스 여론조사 결과인데 낙태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이런 상태로 시리즈로 대량 그 살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5%에 그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 유권자들에게 뭐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사람들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아마 맞겠죠. 인플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가솔린값, 경제, 뭐 인플레이션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그 다음에 뭐 그로서리 빌 이런 형태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5%밖에 안 되고 여론조사한 기구도 중요하고요. 어떻게 물어봤느냐도 중요한데 맨머스 여론조사 결과는 가장 그 보수적인 것에 유리하게 나오는 보수적인 이슈라든가 아니면 그런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나와서 어떤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 가장 높다던가 이렇게 나온 곳이 이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론조사를 할 때 쭉 그 이슈를 어느 것이 여러분께는 가장 중요하세요 하고 1, 2, 3, 4, 5를 쓴 게 아니라 본인이 뭐 쓴다던가 말로 한다던가 본인이 직접 생각해 볼 때 낙태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그로서리 빌, 가스 빌. 뭐 유틸리티 빌, 뭐 어보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어찌 보면 5%보다는 조금 높을 수도 있다고는 짐작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 굉장히 작기는 하지만 2005년 이후에 이 낙태라는 것을 나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야 라고 생각한 비율로는 굉장히 올라간 겁니다. 2015년도에 1%였거든요. 그럼 500% 올라간 겁니까? 2022년 현재에 그런 것이고 민주당이 이제 제일 걱정한다 해서 민주당은 한번 뭐 얘기해 보세요. 그 뭐죠? 객관식 그 문항은 주지 않고 했을 때 낙태요. 9%. 공화당은 0이었습니다. 0. 무당파가 5%. 뭐 이리저리 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니까 막 한창 23일날 연방대법원에서 낙태 주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로 인해서 26개 주에서는 낙태 금지야 거의 금지야 뭐 이런 형태로 나온 그때에 한 거네요. 오차 범위를 3.1%로 봤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 일자리와 삼성에 대해서 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동안 뭐 코비드도 있고 이래저래 좀 쉬는 게 낫겠다. 뭐 돈을 조금 벌어도 들어가는 돈이 또 많아지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미래에 일자리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미래에는 지금보다는 그다지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두려움에도 지금 일하는 사람,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고용주보다 훨씬 유리하다 하기는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앞으로는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 없는 거죠. 뭐 최근에 뭐 좀 감원도 있고
또 고용도 조금 전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5월 말 현재는 1130만 개의 일자리가 있답니다. 대단하죠. 해고율은 역사적 최저입니다. 일자리 아무튼 지금은 많아요. 아직도 뭐 거의 두 개 정도 있다고 1인당 일자리 찾는 사람 한 사람 두 개당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4월 달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했거든요. 벌써 많이 줄어들진 않았지만 상품 또 제조에서도 그렇고 서비스에서도 그렇고 채용하는 그런 비율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고용주는 아 우리 못 구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하는 마음에 홀드하고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감원이 시작될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시간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최고죠. 이자율 올라가고 있죠. 그런 형태이고요. 노동시장이 만약에 갑자기 이게 막 아주 나빠진다 하면은 뭐 이 고용주들도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급하게 나빠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아직은 태양이 조금 빛나기는 하지만요. 아, 뭐 나 오라는 데 많은데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여전히 느긋하실 수는 없을 것 같다 하는 게 전반적인 보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한 월스트리트저널만 전했겠습니까? 많은 그 미국 매체가 전했는데 삼성하면은 세계의 뉴스입니다. 그만큼 세계의 기업이기 때문에 글쎄요 한 얼마 전 한 10년 전까지 하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지금은 이제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 그런데 이 삼성이 특히 삼성전자가 글로벌 테크놀로지 붐이 수그러지면서 이윤 기록 경신이 이제는 끝일 것이다 하는 그 보도거든요. 아마 삼성 측은 예상을 했을 겁니다. 해서 그 2분기의 영업이익이 14.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는 건데 반도체, 스마트폰, 삼성이 아주 대명사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모든 게 지금 미국에서 겪고 있는 것이 세계 다른 시장에도 다 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영국도 보리스 잔슨이 저렇게 내려가는 데는 경제만 좋았더라도 보리스 잔슨 물러나 이렇게 했겠어요? 유권자들이? 그런데 경제도 나쁘고 하니까 그런 건데 인플레이션 또 게다 되고 불확실성이잖아요. 경제 이자율은 어떻게 하는가 이럴 때 제일 그 어떤 성장에서 우선 멈춤하는 것이 테크놀로지죠. 그러니까 나스닥의 주가가 S&P500보다도 그렇게도 내려가는 거죠. 아직까지 물건을 제조업처럼 날마다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특히 뭐 스타트업 같은 데는 뭔가 미래를 봐야지 되는데 미래에 대한 확신 없이 이러한 상황에 돈을 투자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3분기 연속 기록적인 매출을 삼성이 발표를 했는데 이게 우선 멈춤 될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칩은 뭐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에 뭐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나 아니면 한국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나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한국 그 회사들을 미국에 와서 어디 회사 만든다 하면 그러면은 또 막 대우해주고 그 주의 주지사도 대우해주고 하는데 메모리 칩 이게 이제 스마트폰 텔레비전에도 그 다 그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밥도 사 먹어야지 되고 개솔린도 넣어야지 되는데 가전제품을 텔레비전을 조금 더 얇고 조금 더 큰 것으로 스크린을 화면 크기를 바꿔볼까?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해서 2022년 상반기에 삼성전자 분기 매출이 영업이익이 뭐 50%나 성장했네요. 77조 8천억 원 한국 돈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올해 초 이후에 주식값은 28%가 내려가서 이달 말에 이제 본격적인 조금 구체적인 것을 전체 결과를 보고를 그 하겠죠. 매출 자체야 당연히 뭐 해가 지나가고 또 마켓도 커지고 하니까는 증가를 했겠지만 칩 업계도 또 암호 시장의 그 하락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뭐 암호 시장 뭐 너무너무 하락하고 젊은이들이 거기에 막 돈 빌려서 투자하고 하니까 뭐 서울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그 잃어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안 갚아도 된다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럼 서울 사람만 그러느냐 서울 젊은이만 젊은이냐 그리고 아무리 젊은이라도 그렇지 돈을 꼬서 투자를 해서 잃어버린 것을 왜 그 돈 융자금을 탕감해줘 뭐 이런 이슈가 그 정도로 나올 정도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돈을 누가 탕감해줍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보세요. Too big to fail. 재정사태 있을 때마다 자동차 회사는 지금 뭐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못 무너뜨려 하고 돈을 막 주죠. 항공업계도 뭔가 힘들면은 정부에서 돈을 막 주죠. 지금 한국도 워낙에 젊은이들이 이것밖에 없어 하니까는 거기에 완전히 돈을 꾸고 꼬서 투자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살아가야지 되니까 뭐 이건 어떻게 해주나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 같은 암호시장이 완전히 폭락 몰락을 함에 따라서도 이 칩업계도 조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를 해왔고 삼성은 다 알고 있을 테고 그게 이제 삼성이 만드는 또 다른 스마트폰이라든가 소비자 다른 가전제품에도 영향을 미쳐서 지금 삼성도 스마트폰을 2분기에 뭐 6,800만 대를 만들 것이다 라고 원래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예상치를 줄여서 그 뭐 6,200만 대에서 6,400만 대 모든 게 다 전체적인 흐름에 나하고 직접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연관이 되는 거고요. 삼성은 아무튼 세계의 뉴스다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몇 가지 전해드리지 못한 뉴스를 좀 정리를 해보죠. 미국 의사당에서 그 캐시디 허친슨이라는 전에 백악관 비서실장의 수석 보좌관이 여러 가지 그 증언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그 대통령이 그 나도 의사당에 가겠어 하면서 리무진 안에서 경호원과 이제 뭐 몸싸움을 하려고 했다. 경호원이 뭐 팔을 잡았다. 대통령의 그리고 대통령이 핸들을 잡으려고 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경호원들과 경호국 사이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경호원 가운데는 그런 일이 있었고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하는데 경호국은 그런 일 없었다. 이제 이런 그 스트러글이 있고 나중에 뭔가가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제임스 코미와 앤드류 그 맥케이브 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연방 수사국장으로 엄청나게 많이 서로 서로 싸웠죠. 서로 대통령도 그랬고 이 두 사람도 한 사람은 국장, 한 사람은 이제 부국장, 그리고 나중에 국장 대행 이런 형태로. 그래서 2017년과 2019년 세금 보고서에 대해서 무작위로 이제 그 우리가 감사하는 게 있잖아요. 정말 무작위에 선택이 될 확률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2017년과 그 2019년 세금 보고서에서 무작위로 됐다는 겁니다. FBI 국장과 부국장이 특정 연도에 특정한 연방수사국의 국장과 부국장이 그렇게 됐다 하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미와 이 부국장에게 거의 욕설을 많이 그 퍼부었었죠. 본인과 반대되는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은 번개가 치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같은 FBI 사람에게 같이 동시에 그랬다 해서 이건 이런 이례적인 번개는 거의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확증을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인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처진 얼굴, 이중턱, 목주름을 동시에 해결하는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음모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음모론을 막 얘기하는 조지아주의 공화당 주지사 후보가 조지아주의 그 유명한 그 화강암 기념물 있잖아요. 모두 써있고 모두 써있고 그게 뭐 사탄이야 이렇게 얘기한 뒤에 새벽에 누군가가 폭파시켜버렸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